y는 로그 a의 ex라는 그래프를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해봅시다. a2의 여기 x 대신에 x-m이 돼야 돼요. 그 다음에 더하기 n이 돼야 돼요. 얘가 얘랑 같다는 소리죠. 그러면 일단 요거 괄호는 좀 풀어볼게요. 로그 a에 진수가 지금 2x-2m이 되고 저 뒤에 상수 n이 있다라는 소리인데, 그러면 y는 로그 3에 얘를 묶어볼 수 있는 게 3밖에 없네요. 3으로 묶으면 얘는 2x에 24인데, 3을 분리를 하게 되면 로그 3에 2x-24가 되고 더하기 로그 3에 3은 1이죠.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질 수 있겠네요. 여기 2x가 있으니까, 여기 2x 있고 여기 2x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같아야 될것 같아요. 해서 A는 얘랑 같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같아야 되고, 얘는 얘랑 같아야 되고, 해서 A는 3이 되고요. 이 M이 24니까 M은 12가 되면 되고, N은 1이 되면 되고, 다 더하면 16.